미술관을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릉 시내가 한눈에 구본창님의 강릉시립미술관 기획전시회 김동혁 그래픽 디자인전이 오늘은 강릉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담한 2층 건물의 강릉시립미술관을 찾았어요. 먼저 기획전시장을 찾았어요. 사진작가 구본창의 강릉 관노 가면극 시리즈를 선보이는 탈러머라는 기획전시입니다. 구본창은 강릉 관노 가면극 작품으로 해서 2003년 강원 다큐멘터리 작가상을 수상을 했고요.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비공개 작품 19점가량을 최초로 선보인다고 해가지고 강릉 관노 가면극 작품을 대거 감상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탈에 가려진 얼굴이 공개된 건데요. 이 사진들은 강릉 관노 가면극 보존회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전시는 꽃을 주제로 그래픽 디자인을 한 건데요. 김동혁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다음은 2층에 있는 3, 4, 5 전시실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곳의 전시 제목은 신사임당 피어나다였습니다. 신사임당 미술대전 수상작 소장품전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만화 같아. 이렇게 강릉시립미술관은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서 미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